공원 이용객 여러분들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기초 질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내 애완견 동반자는 다른 산책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 수거봉투를 지참하여 배설물은 되가져가시기 바라며 선암호수 공원은 생태공원으로 공원 내 흡연, 음주, 흑돌놀이, 고산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축제에 대한 각종 폭과 용기의 편의를 서주고 여러 가지 시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선암호수공원 내 저수지는 수심이 깊어 위험하여 산책로를 넘어 저수지 안으로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나 유아를 동반한 이용객께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악호수공원의 산책로는 폭이 좁아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지나치시 공원 산책로와 접촉사고가 우려되므로 산책로 내 자전거 오토바이의 진입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암호수공원 내 저수지는 날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대로 기관신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고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시거나 대가져 가셔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암 호수공원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 역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부지 선암 호수공원 관찰실 226-3423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다고? 한 번에 6개 방역망을 벗어난 지역 상으로의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 상으로 방역 확산을 막기 위해 30명 이용시간에 병원 이용시간을 30명을 중시하여 병원 이용을 강제하여 주실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공원 이용 및 외부 시설 이용 등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촉 의심을 소속기 증상 살핀 시 병원 관리자는
대과제하시기 바랍니다. 선양호수공원은 호수공원의 벌써들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고 산책로를 우려되고 산책문에 자전거 오토바이 지나는 자주 와주시고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시거나 대낮에 가셔서 깨끗하고 감사합니다.
지역 내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정부의 발령령을 벗어난 지역 사회로의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자택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촉 의심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병원 가기 전에